안녕하십니까. 프라이메듀입니다.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각 학교별로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.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특징이 이제는 본문을 외워서는 안 되고 이런 변형에 대한 것을 잘 풀 수 있어야지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등급도 잘 나오고요.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, 즉 변형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변형되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줘야죠. 빨간색 변형이 많이 된 거를 변형2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. 주제만 갖고 문제 자체가 다 변형된 걸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형2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만들어줍니다. 학생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프라이메듀 이 변형 문제는 너무 이게 애매해요. 이것 같기도 하고 답이 저것 같기도 해요.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. 그것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문제가 애매하고 안 애매한 거는 문제를 검증해 주실 분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문제가 애매하지 않습니다. 가장 문제가 애매하지 않은 거는 수능이죠. 수능은 문제 출제자분들이 호텔에서 기숙을 하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수십 명의 교수님 및 현직 선생님들이 검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애매하면은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. 수능을 보는 학생은 수만 명이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수능 시험 문제를 보면은 정말로 많이 느끼는 게 문제 수준은 굉장히 좋은데 절대로 애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게 검증의 힘이죠. 그 다음에 문제가 덜 애매한 것은 모의고사입니다. 3, 6, 9, 11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죠. 이것도 수능처럼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역시 애매한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. 그 다음으로 검증이 덜 된 건 뭐냐면 학교 내신입니다. 학교 내신에서는 문제를 검증해 주실 분들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. 한 학년당 영어 선생님께서 보통 세 분이십니다. 그러면 세 분께서 각자 파트별로 문제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교차 검증을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검증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학교 문제랑 가장 비슷하게 애매한 거는 저희 프라이메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프라이메듀 문제는 저 혼자 만들고 저 혼자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신경을 쓴다 해도 애매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학원에서 완전히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은 학교 시험을 볼 때는 그보다 조금 덜 애매한 문제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고 어려움을 덜 느끼겠죠. 그러한 원리입니다.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일일이 제작해서 만드는데 이런 문제가 반드시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.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교 문제하고 가장 비슷한 문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요.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스타일로 만드시는지 보고 비슷하게 학원에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. 일일이 분석을 하고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가장 비슷한 느낌이 들게끔 이거 평소에 하던 건데 할만한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프라이메듀에서는 이런 것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학원 생활의 거의 80%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철저하게 데이터를 보고 시험 문제를 보고 가장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학원 프라이메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